안녕하세요. 주택융자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최윤석입니다. 오늘 영상은 투자용 주택 구입 시 세금 보고 제출 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. 이 융자 상품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렌탈 인컴만으로 주택을 주택융자를 받으실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요새 핫한 사바나 지역 투자를 하실 투자자나 혹은 하숙집에 좀 관심이 있는 그런 투자자라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 상품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프로그램은 이제 인베스터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. 그 세금 보고서 아예 없이 그냥 그 렌탈 인컴으로만 주택 투자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. 그 세 가지의 텀으로 융자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이고요. 첫 번째 텀은 30년 고정으로 융자를 받으실 수 있고 7년 ARM 그리고 7년 인트레스트 온리 7년 ARM 인트레스트 온리 30년 고정은 말 그대로 30년간 30년 안에 30년 만기로 끝나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7년 ARM은 뭐 아시다시피 30년 어물티제이니까 30년 상한에 7년 고정 그다음 7년 후부터는 변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그 7년 ARM 인트레스트 온리는 7년 동안 고정인데 인트레스트 온리 그러니까는 이자만 지불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이게 투자자를 위한 상품이다 보니 프리페이먼트 페널티 적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. 프리페이먼트 페널티는 뭐냐면 내가 이 융자를 받아서 상환 기간이 30년이지만 뭐 그 다음 해 혹은 2년 후에 어떠한 목돈이 생겨서 페이 오프를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벌금을 내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. 당연히 그 벌금 또한 없는 상품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지만 3년 동안의 프리페이먼트 페널티 적용이 되는 상품이 안 되는 상품보다는 이자가 더 낮기 때문에 3년 동안 파실 게 아니라면 3년 3year prepayment penalty를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고요. 이게 말 그대로 투자용, 그러니까 투자용 온리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만 사용하실 수가 있는 상품인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시는 분한테는 이 상품이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 융자를 진행할 때는 말 그대로 이 상품 자체에는 투자용을 하시는 분들만 세금 보고서 없이 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 론 어플리케이션에 어떠한 인포메이션과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소득이 얼마인지에 대한 그런 적는 란을 저희가 하지 않고 있고요. 이 상품은 또 영주권자 혹은 비영주권자 혹은 외국인 한국에 계신 분들도 아니면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도 이 외국인 융자를 사용을 하셔서 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융자가 가능해 하고요. 이 상품이 또 다른 은행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품이기는 해요. 하지만 그 다른 은행에서 같은 상품을 이제 보시면 퍼스트 타임 인베스터들은 이 상품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이자가 굉장히 높은 그런 어떠한 어저스먼이 있을 수도 있는 상품이지만 저희는 첫 투자자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상품을 통해서 20채까지 파이낸스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상품이기 때문에 집이 좀 투자했던 집이 10채 이상이시다 뭐 어떤 은행권에서 융자를 못 받으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융자를 통해 가지고 받으시면 더 많은 투자용 주택 구입이 가능하시고요. 클로징을 하실 때 베스팅을 또 LLC로 가능해요. 이 LLC로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집 명의를 주식회사, 그러니까 리미티드 라이빌리티 컴퍼니로 등록을 해서 소유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상품이고요. 마지막으로 신용점수 620점만 되면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. 그래서 신용점수는 미니멈 620점부터 신청이 가능하고요. 마지막으로 이 상품은 에어비앤비에 숏텀으로 인베스먼트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유용하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어떤 에어비앤비 관련된 투자를 하시거나 혹은 뭐 사바나의 하숙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유용한 상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
이 상품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세금 보고서 없이 이제 주택을 구입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다음 이 시간에 또 궁금하신 질문이나 혹은 주택 관련 어떠한 질문이 있으시면 이 댓글에 달아주시면 다음 시간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